안녕하세요. 비생TV의 한의사 처음처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몸에 숨겨진 비밀이었던 위관신 사이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또 하나의 중요한 비밀인 비심폐 사이클입니다. 간단히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음식물의 소화 과정에서 비장의 운화 과정을 통해 흡수된 기입자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폐가 주관하는 위계 순환과 심장이 주관하는 영기의 순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한의학에서 위기영기라는 개념은 있었지만 비심폐 사이클이 존재한다는 것은 빛의 생명나무를 통해서 인류에게 처음으로 공개되는 부분입니다. 비심폐 사이클에 대해서 공부하기에 앞서 먼저 한의학에서 이야기하는 비장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비장과 위장을 합친 비위라는 말은 참 많이 씁니다. 저 사람은 비위도 좋아. 상사의 비위를 잘 맞춰야지 라는 표현은 다들 아실 겁니다. 여기서 비위가 좋다의 뜻은 음식을 잘 소화시킨다는 말이고 더 나아가서 주변 상황이나 사람에 대한 수용력을 말합니다. 그럼 비장은 무엇이길래 비위라는 말을 같이 쓰는 것일까요? 사실 기존 한의학에서도 옛 의서에만 의존하고 경락의 흐름을 볼수 있는 인자들이 사라지다 보니 비장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부학적인 비장은 소화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노화된 적혈구를 파괴하는 림프기관에 해당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한의학에서 말하는 비장은 소화액을 분비하는 췌장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만큼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 물질 문명의 정점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는 한의학의 슬픈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는 빛의 생명나무에서 공부하면서 알게 된 보이지 않는 세계의 비장과 비심폐 사이클에 대해서 기존의 한의학적인 기본 개념 설명과 함께 비유를 들어가며 최대한 쉽게 또한 정보도 알차게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한의학의 비장은 분명히 소화에 관련된 장부가 맞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무형의 기계장치의 비장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었습니다. 인체는 눈에 보이는 생명현상을 지원하기 위해서 복잡하고 정교한 수많은 무형의 기계장치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들이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센터가 반드시 존재해야만 합니다. 이 컨트롤 센터는 뇌가 아니고 바로 군주지관이라고 불렸던 임금님에 해당하는 장부인 심장, 이 심장의 차원과 공간에 존재하는 생명회로도라는 곳입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비장은 생명회로도와 연결되어서 작동하는 무형의 기계장치인 비장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장의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히 소화 과정부터 보겠습니다. 음식물이 소화 과정을 거치면 유형의 영양분, 영양소들은 주로 소장에서 흡수되어 간문매, 간, 심장을 거쳐서 혈액순환 시스템을 통해서 순환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죠.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비장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한의학 의서에 보면 비장은 운화, 승청을 주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말들이 좀 어려우시죠? 소화관을 통해 체내로 흡수된 영양분 중에서 입자가 미세한 무형의 영양분인 기를 빨아들인 후에 가슴 가운데 있는 단중이라는 곳까지 올려주는 주체가 비장인 것입니다. 이것을 제3의 눈인 영안으로 볼수 있었던 우리 선조들은 정미로운 기운으로 운반하고 변화시킨다고 해서 운화 또는 맑은 기운을 올려준다고 해서 승청이라고 비장의 역할을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이 소화된 것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유형의 영양분은 육부 중에서 소장이 주로 흡수하고 무형의 에너지인 기는 오장 중에서 비장이 흡수한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소장과 비장은 그냥 남남 사이가 아니고 밀접한 부부 사이 같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바로 한의학에서 이야기하는 장부 상통 관계인데요. 상통 또는 공변이라고 해서 에너지적으로 서로 통하고 같이 변하는 관계입니다. 우리 인체는 상통 관계인 소장과 비장을 통해서 유형의 영양분과 무형의 영양분을 투트랙 또는 쌍끌이로 빨아들인다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단계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어려운 설명인데요. 소장은 수태양 소장경, 비장은 족태음 비경이라는 고유의 경락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태양과 태음 경락은 한의학의 계합추 이론에서 계에 해당하고 표의 의미를 갖는 장부입니다. 우리 몸의 소화관이 체외와 연결되는 튜브이고 체외로 볼수 있다는 것은 지난번 위관신 사이클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체외 즉, 표에 해당하는 소화관에서 유형과 무형의 영양분을 체내로 흡수하는 것을 개시하는, 즉, 시작하는 장부가 바로 소장과 비장인 것입니다. 이번에는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한약재인 감초를 통해서 비장의 운화 기능을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약방의 감초라는 말은 다들 아실 텐데요. 감초는 뿌리를 약재로 쓰는데 소화 흡수를 도와주고 모든 약재들의 균형을 맞춰주면서 해독을 도와줍니다. 감초는 뿌리가 깊고 잔뿌리들이 원형을 유지하며 옆으로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사방에 있는 영양분과 땅의 지기를 쭉 빨아당겨서 올려줍니다. 이 모습이 비장이 기를 빨아당겨서 올려주는 운화작용과 비슷합니다. 잠시 간의 소설작용을 상징하는 약재인 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칡뿌리를 갈근이라는 약재로 씁니다. 칡은 굵은 뿌리가 땅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마치 양수기처럼 물을 쭉쭉 빨아당겨서 지상에 많이 분포해 있는 넓은 잎사귀들이 마르지 않도록 쉴새 없이 물을 길러줍니다. 마치 간이 소설 작용을 통해 진액을 쭉 수렴해서 다시 발산해주면서 전신에 필요한 곳으로 진액을 공급해주듯이 말입니다. 간의 소설작용과 비장의 운화작용은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간의 소설작용을 통해서 진액 또는 혈액을 수렴 발산할 것인가 아니면 비장의 운화작용을 통해서 기를 수렴 발산한 것일까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비장을 통해서 흡수해서 올라온 기중 일부는 비장의 배터리를 충전한 데 쓰이고 나서 위기와 영기의 두 갈래로 나뉘게 되는데요. 위기와 영기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비장이 흡수한 기는 입자가 굵은 것과 가는 것을 마치 채로 거르듯이 나누게 되는데요. 입자가 크고 탁한 기운은 심포의 훈증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단중으로 가서 우리 몸의 보디가드 역할을 하는 위기로 쓰입니다.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입자가 작고 맑은 기운은 다시 심포의 훈증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결과로 보다 정미로운 정기신 에너지가 생성됩니다. 이세 가지 에너지를 다 합쳐서 영기라고 부릅니다. 단중에 모인 위기와 영기는 폐에서 호흡을 통해서 들어온 산소와 결합한 후에 순환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폐가 주관하는 위기는 피부를 그물망 형태로 흐르면서 피부를 보호하고 면역력과 관련이 됩니다. 이에 반해 영기는 심장의 자기장의 힘으로 희비 경락을 순환하면서 경락의 유주에 따라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정기신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쉽게 비유를 드리자면 비장의 역할은 택배 회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기를 모아서 거친 것과 고운 것으로 나누고 다시 고운 것을 12세트로 나누어 배송한 것까지가 비장의 운화 기능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특정 음식이나 한약재를 먹으면 그 안에 담긴 맛과 기운에 따라 12가지 중 특정 경락을 통해 특정 장부로 귀속된다는 한의학의 기미론과 귀경이론에는 비장의 운화 기능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비장의 정신적인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예로부터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간신비패신이라는 오장에
각각 혼신의백지를 배속시켰습니다. 사실 간에 배속된 혼은 두려움과 욕망에 바탕을 둔 혼의식이 발현되는 것이고, 심장에 배속된 신은 사랑, 자비, 연민에 바탕을 둔 영의식이 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장에 배속된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발현되는 것일까요? 비장에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이 기의 청탁을 구별하고 12가지로 분별하듯이 마음의 영역에서는 주변 상황 또는 사람을 자기의 잣대에 맞춰 나누는 분별하는 의식으로 작용합니다. 첫 번째로 비장의 기운이 강할 때는 분별하는 의식이 정의감으로 발현이 됩니다. 이때 비장의 정의감이 간의 혼의식과 결부되면 나의 욕망과 이익을 위해서 정의라는 명분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정의의 칼날을 휘두르게 됩니다. 물론 정의감이 발현되더라도 심장에서의 영의식과 결부되면 상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빠른 소리, 쓴소리를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만약 비장의 강한 기운이 수용하는 측면으로 좋게 작용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비위가 좋은 사람이 되어 내 기준에 안 맞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력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비장의 정신적인 측면은 밀어내고 발산하는 측면의 정의감과 받아들이고 수렴하는 측면의 수용력이라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비장의 기운이 봉인되어서 약해진 경우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매우 쑥스러워하게 됩니다. 이것을 빛의 생명나무에서는 비장 봉인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제가 그랬었는데요. 학창시절 음악 실기시험 때 교실 앞에 나와서 리코더를 연주하는데 얼굴은 빨개지고 손이 떨려서 겨우 연주를 마쳤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곳 빛의 생명나무에 와서 보니 제 몸의 비심폐 사이클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까르마 에너지 장이 하늘에 의해 걸려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몸의 오장은 우리의 의식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전해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장의 기운이 약해져서 생기는 병리적 증상인 비허증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화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소화와 흡수가 나눠져 있고 위장의 하기 기능은 소화에서 내려보내는 것, 비장의 운하 기능은 흡수에서 기를 올려보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힘의 방향성이라고 하죠. 위장은 아래쪽 방향이고 비장은 위쪽 방향입니다. 비위가 건강한 상태일 때는 위장에서의 하기 기능과 비장에서의 운하 기능이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장의 기운이 허해져서 올려주는 기운이 부족하면 상대적으로 힘의 균형이 아래로 처지게 됩니다. 이것을 비허증이라고 합니다. 올려주는 기가 부족하니 상대적으로 습이 아래로 정체가 되어 몸이 무겁고 게으름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밥 먹고 나면 기운이 나지 않고 오히려 졸리신 분들이 있으시죠. 이러한 식곤증의 원인은 비허증입니다. 또 밥 먹자마자 바로 화장실을 가야만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요. 보통 대장이 예민해서 생기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알려져 있지만 비허설사에 해당합니다. 그 외에 위하수, 타랑, 치질 등의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심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의 심장은 간주 소설의 도움을 받아 혈액과 유형의 영양분을 심생혈의 작용으로 혈관을 통해 전신으로 공급해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비주운화의 작용으로 흡수된 무형의 영양분이 심장의 외막에 있는 심포의 훈증 과정을 거친 후에 심장의 자기장의 힘으로 십이경락을 통해 순환합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연기라고 배우셨죠? 심장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생혈 강의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비심폐 사이클 중 비심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 귀비탕이라는 유명한 처방을 예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돌아갈 귀자를 써서 비장으로 돌아간다라는 뜻인데요. 생각이 너무 많거나 신경을 지나치게 써서 소화 불량의 증상뿐만 아니라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도 안 오고
건망증이 생기는 등의 정신 증상까지 오는 경우에 쓰는 처방입니다. 이런 증상을 기존의 한의학에서는 심비양허, 즉 심장과 비장이 둘 다 허해졌다라고 추상적으로만 인식해 왔습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기전을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육부는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배터리가 없기 때문에 오장을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받게 됩니다. 소장은 따뜻한 기운이 있어야 영양분의 흡수를 잘하는데 그 에너지 공급원은 심장과 비장입니다. 참고로 소장은 심장과는 표리관계, 비장과는 상통관계의 경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신경을 많이 쓰게 되면 심생혈의 기능이 저하되고 심장의 에너지가 약해지는 체질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벙어리 냉가슴 앓듯 혼자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심소장의 표리관계로 소장까지 같이 냉해지면 영양분의 흡수가 잘 안 됩니다. 흡수가 안 되니 비장의 배터리도 방전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비소장의 상통관계로 소장으로 급속 충전해줄 에너지도 고갈되어서 계속 악순환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심장과 비장은 소장과의 삼각관계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에너지가 같이 다운되는 밀접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치료는 반대의 기전으로 비장을 치료하면 소장도 건강해지고 심장도 건강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비심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사람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에 놓이더라도 벙어리 냉가슴이 되는 심약한 체질이 아닌 간의 노기가 치밀어 올라서 분노가 폭발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을 외화라고 부릅니다. 또한 열불이 나고 화는 나는데 밖으로 표출하지 못하고 속으로 참아서 가슴에 화가 맺히는 화병, 울화병이 생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내화라고 부릅니다. 사람마다 생긴 것이 다르듯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에너지의 많고 적음, 발산과 수렴의 정도에 따라 감정이라는 에너지의 펼쳐짐도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귀비탕으로 돌아가서 비장과 심장이 약해질 때 정신 증상이 생기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비장의 정신적인 측면에서 사람과 상황에 대한 분별심은 많아지는데 수용력이 줄어들어 생각과 고민만 많아지는 측면도 있고요. 심장의 측면에서는 심장의 기능이 저하되면 영의식의 발현에도 제한이 생깁니다. 경락의 측면에서도 심생혈이 저하되는 것과 수소음 신경의 분지를 통해 갑상선을 지나 정신활동을 담당하는 뇌 안쪽 영역까지 정밀로운 정기신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정신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가벼운 경우 한의학에서 경계 정충이라고도 불리는 가슴 두근거림 또는 건망증 정도로 오지만 심한 경우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치매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중증의 정신질환의 경우 물론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의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그 사람의 이번 생의 프로그램에 맞게 주로 까르마 해소를 위해서 심장의 단독으로 또는 비심폐 사이클을 묶어서 하늘에 의해 에너지 장이 설치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장부는 마치 에너지의 감옥에 갇히듯이 고유의 에너지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폐는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는 호흡을 주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생명회로도와 연결된 폐의 작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위기와 숙강지기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위기는 피부를 보호하고 면역력과 관련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피부 표층 바로 밑에 그물망 또는 격자망처럼 흐르면서 땀구멍에 열리고 닫힘을 주관합니다. 땀구멍은 기본적으로 닫혀 있어야 정상입니다. 다만 열이나 탁기를 부득이하게 내보낼 때는 잠시 열려야 하고 다 내보내고 나면 바로 닫혀서 좋은 기운까지 새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땀구멍이 계속 열려 있으면
유금이라고도 불리는 풍한 서습조와의 바깥 기운이 방어벽 없이 체내로 뚫고 들어오게 되고 병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위기에 의한 땀구멍의 열리고 닫힘이 인체의 면역력과도 직결되는 이유입니다. 위기가 보디가드 역할을 한다면 그 감독은 폐가 합니다. 물론 총감독은 당연히 심장의 생명회로도 하겠죠. 만약 폐의 기운이 약해져서 위기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거나 또는 먹는 것이 부실해서 비장을 통한 위기의 생성 자체가 안 되는 경우 땀구멍을 닫을 힘이 부족하게 되면 땀이 필요 이상으로 계속 나게 됩니다. 이것을 자한이라고도 하는데 전기가 줄줄 새어 몸이 허약해지게 됩니다. 반대로 땀구멍을 여는 힘이 부족하면 탁기 배출이 안 되어 피부병이 생기기도 하고 바이러스와 같은 온병 질환의 경우 과도하게 축적된 열을 체외로 배출하지 못해서 장부가 손상을 입기도 합니다. 땀구멍을 열고 닫는 감독의 이름은 위기 개폐 조절 장치라고 부르는데 땀구멍을 여는 것은 우측 폐, 땀구멍을 닫는 것은 좌측 폐에 있습니다. 참고로 우측 폐가 메인이고 좌측 폐가 보조입니다. 폐가 약해져 이 무형의 기계 장치가 고장나도 땀구멍의 개폐가 잘 안 됩니다. 위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번에는 대변과의 연관성을 보겠습니다. 땀이 아닌 설사가 멈추지 않아도 위기가 손상되어 폐가 약해지고 면역력이 약화됩니다. 항문을 다른 말로 폐와 연관지어서 백문이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노인분들의 경우 기운이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변비가 정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에 땀구멍이든 항문이든 구멍이 있는 곳은 우리 몸의 기운이 바깥으로 셀 수가 있으므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출입을 통제하면서 좋은 기운은 막고 나쁜 기운은 적절히 빼도록 관리해주는 무형의 에너지 방어막이 위기의 역할인 것입니다. 참고로 위관신 사이클에서 간의 추동력이 대변을 몸 밖으로 발산해주려는 원심력에 해당한다면 비심폐 사이클에서 폐의 위기는 너무 과도하게 나가지 않도록 막아주고 수렴해주는 구심력으로 작용합니다. 원심력과 구심력은 발산과 수렴의 대대작용입니다. 이번에는 폐에 하강하는 기운인 숙강지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숙강지기는 마치 가을의 서리빨과도 같은 숙사의 지기에 해당하고 하강하는 기운이고 눌러주는 힘입니다. 이 숙강지기가 부족하면 만성기침,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이 옵니다. 그 기전을 비유를 들여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가마솥에 물이 끓고 있는데 위에는 솥뚜껑이 누르고 있는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이 팔팔 끓어 수증기가 올라올 때 찬 솥뚜껑이 꾹 누르고 있으면 수증기가 다시 물이 되면서 그 안에서만 순환하지만 만약 솥뚜껑에 누르는 압력이 부족하면 들썩들썩거리고 끓는 물이 넘치겠죠. 끓는 물이 넘치는 것이 기침 또는 천식의 발작에 해당하고 솥뚜껑을 눌러주는 힘이 폐의 숙강지기에 해당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폐의 숙강지기를 도와주는 힘의 근원은 신장, 이 기를 갈무리해주는 납기작용입니다. 폐와 연관된 정신적인 측면은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산력이 강하고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는 폐기와 기백이라는 에너지로 나타나고 수렴력이 강하고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는 슬픔, 비애감 또는 자기비하라는 감정으로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비심폐 사이클에 대한 전체적인 에너지 흐름을 큰 틀에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불꽃놀이의 모습에 빗대어 비유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불꽃놀이의 폭죽이 발사되어 하늘을 향해 상승하는 모습은 비장의 운화 기능을 통해 기가 올라가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두 번째로 폭죽이 펑 하고 터져서 불꽃이 사방으로 퍼지면서 상승할 때는 세상을 환하게 밝혀주죠. 마치 심생혈의 작용이 경락의 순환을 통해 온몸을 기와 빛으로 밝혀주고 또 혈액이라는 따뜻한 온기를 공급해주는 모습과도 유사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는
내려오는 일만 남았죠. 불꽃의 파편들이 옆으로 퍼지면서도 하강하며 포물선 모양을 그리면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것은 폐가 죽어나는 위기가 피부를 따라 펼쳐지면서도 안으로 수렴해주는 모습, 그리고 폐에 하강하는 기운인 숙강지기와도 비슷합니다. 자, 마무리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운 위관신 사이클과 오늘 배운 비심폐 사이클 두 그림을 합치면 한의학에서 가장 중요한 큰 그림이 나오는데요. 핵심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쪽 삼각형인 위관신 사이클은 위장의 하기 기능과 간신 동원에 의한 진액순환이 핵심이라면, 위쪽 삼각형인 비심폐 사이클은 비장의 운화작용과 심폐를 통한 영기 위기 순환이 핵심입니다. 위관신 사이클이 근골격계의 진액순환과 관련된 육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비심폐 사이클은 인간의 정신활동과 관련된 측면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좌우로 나눠보면 재미있는데요. 한의학의 대원칙 중 하나인 좌혈우기가 설명이 됩니다. 좌측에는 간과 심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때 말하는 좌측의 간은 소설 기능 등을 담당하는 무형의 기계장치의 간이 좌측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간주 소설의 도움으로 일정한 양의 혈액이 간에서 심장까지 전달되면 심생혈의 작용으로 혈액순환을 하게 됩니다. 또한 잠을 자게 되면 간장혈을 통해서 혈액이 간으로 수렴하게 되는데, 이 수렴해주는 힘에 비례해서 숙면을 취하는 동안 리프레시가 되어 깨어있는 동안은 새롭게 발산하는 힘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우측에는 폐와 신이 있습니다. 기의 수렴작용은 폐의 숙강지기와 신장의 납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또한 경락을 순환하고 남은 단전에 축기된 기는 다시 재활용되는데, 신장의 생기작용과 폐의 행기작용에 의해 기는 발산하고 쓰여지게 됩니다. 그것을 조절해주는 중심에 호흡과 연관된 3초 경락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오른쪽의 폐와 신은 기를 주관합니다. 그리고 인류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중요한 경락인 위관신 사이클에서 나온 위지대락, 그리고 비심폐 사이클에서 나온 비지대락이 있다는 것과 함께, 이 위지대락과 비지대락이 회음에서 만나 각각 인맥과 동맥을 순환하는 에너지원으로 쓰이면서 인간의 감정선과 의식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또한 알려드립니다. 이번 강의는 사실 많은 내용들이 농축된 다소 어려운 강의이므로 반복해서 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부족한 부분들은 다른 강의를 통해 메꿔나갈 예정입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빵만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듯이 위관신 사이클이 유형의 음식물의 소화와 진액의 순환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면, 비심폐 사이클은 유형에서 무형의 고차원의 에너지인 기를 생성하고 순환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영혼의 물질 체험을 위한 외투인 우리 인간의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복잡 미묘하고 다채로운 감정과 다양한 차원의 의식을 구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많은 에너지들이 정교한 법칙으로 순환하면서 교류하고 있고, 그 중에 비심폐 사이클이 있습니다. 또한 그 속에는 수렴과 발산이라는 에너지의 법칙이 곳곳에 숨어 있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활한 우주에는 음과 양, 어둠과 빛, 그리고 수렴과 발산이라는 양극성이 있습니다. 강한 수렴 뒤에 강한 발산의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 대우주의 법칙이듯이, 우리 눈앞에 현실에서 점점 짙어지고 있는 이 어둠의 터널 끝 어딘가에는 강하고 밝은 빛이 생겨날 것을 알기에, 그래야 짙은 어둠 속에서 빛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의 영혼의 진화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소우주인 인간의 몸속에 펼쳐진 생명 진리의 빛줄기 한 자락을 전하는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미래의학에 대해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에 나오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빗생TV의 한의사 처음처럼이었습니다.